결혼의 재발견, 조론. 오랜만에 당신이랑 이렇게 둘이 나오니까 좋네. 커피 맛도 좋고. 근데 나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거 있어. 뭐? 우리 결혼하는 거 좀 졸업하는 졸혼하고 싶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나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보고 싶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그래. 대체 뭐가 문제야?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문득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이제야 애들 다 키워서 이제 좀 당신이랑 어순도순 둘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나를 놔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보,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내 꿈이 여행 작가였던 거 알지? 이젠 내 생활을 좀 찾고 싶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안 돼? 나도 많은 걸 포기하고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리느라 회사 일에 치여서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당신이랑 애들 생각하면서 견뎌왔는데 다 떠나버리면 나는 어떡해? 그니까 우리 둘 다 너무 고생했으니까 서로에게 조금 자유를 주자는 얘기지. 당신 혼자서만 생각하지 말고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 어? 알았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얘기해요.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의 조론. 탤런트 백일섭 씨가 조론을 했다고 해서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이혼은 하지 않고 부부가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잠깐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세요! 행복한가?